예, 지금 저 제가 입고 있는 게 그 올려드렸던 티로 24. 아, 티로가 아니군요. 이건 아디다스 재팬에서 만든 피스테 탑이랑 그 다음에 팬츠입니다. 상하 세트로 입을 수 있는 건데, 상의는 뭐 이게 지금 그 색깔이 총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.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하의는 요거 한 가지고, 그래서 이제 조합을 하는데, 이게 티로로 기획이 된 게 아닌 게, 글로벌에서 만약에 제품을 제작을 했으면 티로라는 명칭을 쓸 수 있었을 텐데, 요 제품인 경우에는 아디다스 재팬에서 단독으로 디자인을 한 제품이에요.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피스테라는 제품 자체가 일본에서만 주로 활용되는 제품이어서 아마 티로 라인을 못 쓰고 그냥 아디다스 재팬에 그 피스테 탑 팬츠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, 그 이 제품인 경우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거는 여기 소매가 이렇게 되어 있고,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. 작년 거를. 요게 작년에 나왔던 건데, 아, 재작년이죠. 이게 2년 전 모델일 거예요. 요 때는 티로였어요. 티로 프로 라인으로 나왔던 거고, 여기가 이제 여기에 있는 소재랑 사실상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소재 같거든요. 물론 이제 실제로 보면 약간 다르긴 합니다. 이 구조 자체가. 근데 요 때는 이제 그 이쪽 바디 패널 이런 쪽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천이 지금 여기에 사용된 것 같고, 그 다음에 상체, 그 다음에 앞면, 뒷면이 기본적으로 이런 우분천으로 나되어 있었어요. 그 우분천으로 되어 있는 건 되게 이제 땀을 많이 낼 수 있게 도움이 되죠. 그 다음에 목 쪽은 이렇게 그 2년 전 제품인 경우에는 여기가 그냥 일반 이제 트레이닝탑 천으로 되어 있었고, 특이한 게 이제 요 부분이었죠. 팔 부분. 팔이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안감이 지금 들어가 있고, 그 이 트레이닝탑처럼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, 요 위에 커버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었어요.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출시되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많이 판매가 됐었죠. 저희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. 근데 이제 신형으로 나온 제품은 소재가 바뀌었습니다. 보시면 여기가 그 패널이 그냥 일반 우븐 패널은 아니고, 우븐 패널은 이쪽이 지금 사용이 되어 있고, 그 다음 하단 쪽에 지금 이 바지를 보시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바디 패널과 같은 소재가 되어 있고,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쪽이 이제 그 우븐 타입으로 되어 처리가 되어 있어요. 물론 지퍼가 이렇게 있고, 보시면. 그러니까 이런 우븐 타입으로 이제 이쪽 부분들은 물기 같은 게 묻어도 약간의 생활 뭐 방수 이런 거는 되도록 되어 있는 형태고, 기본적으로 피스테는 보통 그 우분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땀이 차는 게 문제죠. 그래서 땀이 굉장히 차는 게 문제인데, 신형으로 개발된 거는 이제 그런 바디 패널 쪽에서는 이 소재 자체 우분은 아니에요. 우분은 아니어서 땀을 배출시키기도 그나마 이전 제품보다 훨씬 용이해진 디자인이고, 뒤면은 아디다스 로고 크게 들어가 있어요. 크게 들어가 있어서 스타일리시하게 입기도 좋고, 목 부분은 소재가 기본적인 이전 제품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얇아지고 더 부드러워졌어요. 이 부분이. 그리고 일본에서는 여러 종류의 피스테가 나오거든요. 각 브랜드, 모아, 아스레타나, 푸마다, 뭐 어디든지 이 피스테가 다 나오는데, 일본 브랜드들에는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대개 피스테는 우분천을 쓰기 때문에 스트레치성이 없어요. 그러니까 입고 있으면 그 자체로 입고 있으면 이렇게 다리를 세게 벌린다든지 딱 맞게 입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되게 제한이 있어서 입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대개 옷을 크게 입는 경우가 많고 활동이 자연스러울 때문에 그랬는데,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제품은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어요.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스트레치 탄력성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활동성이 굉장히 증가한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축구에서 필요한 동작을 했을 때 굉장히 동작이 이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움직임,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개선됐다 하는 것들이 이 제품에 가는 특징이고, 그 다음에 이 팔 쪽에 지금 이전에 있던 트레이닝 탑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이것도 물론 가볍긴 했지만 더 가벼워졌다. 그래서 이제 진짜 오리지널 피스테가 됐다 하는 점에, 조임끈이 있고 지퍼가 있고 사선 방향으로 수납이 가능하고, 아래쪽에 보여드렸듯이 지퍼가 달려있고, 그 다음에 그 포모션처럼 이렇게 팬츠의 절개선이 서로 다른 종류의 절개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
활동에, 예, 저기 뭐지? 그, 프리트 무브라 그러죠. 움직임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식으로. 그 다음 여기 이제 소매 끝도 상당히 예전의 제품에 비하면 개선이 됐고, 또 요 끝단도 보시면 희볼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것들이 달라졌어요. 우선 뭐 제일 좋은 건 어쨌든 이 바디 패널 천이 달라진 게 좋고, 어깨 쪽에서 내려오는 삼선도 전부 이제 PVC로 처리되어 있고, 천이 아니라 여기도 로고 들어가 있고, 이쪽에 로고 크게 들어가 있어서 따로 로고를 추가로 할 필요도 없고. 제가 보기에는 최근, 아니 뭐 어떤 종류의 피스텔을 찾더라도 그 모든 종류의 피스텔을 통틀어서 이 아디다스 지금 재팬 피스텔가 제일 좋지 않나. 가격도 저렴해요. 왜냐하면 일본에서 상의가 한 7,000엔 정도, 그 다음에 이게 한 6,000엔, 세금 포함하면 7,700엔이고 6,600엔 이 정도 되니까 세트로 입어봐야 뭐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 계산하면 대강 뭐 상의 7만원, 하의가 한 6만원도 밖에 안 되니까 13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고, 오늘 날씨가 지금도 한 10몇 도 될 것 같은데요, 이 정도 날씨에서 지금 만약에 있는 착용을 한다 그러면 그 한겨울이 아닌 시기니까 아침에 차가운 기온이 있을 때는 입고 있으면 뭐 당연히 피스텔 기능이 그런 거니까 방풍이 되고 일정한 보온성을 갖고 있고 땀을 내게 해주게 하니까 빠르게 워밍업에 도달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경기했을 때 몸을 충분히 데워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,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장점이다.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제 영하로 떨어지거나 10도 이하로 떨어지기엔 조금 더 그 따뜻한 보온성이 필요하겠지만, 우리나라 봄, 가을 정도에서 상의에 예를 들면 한기가 좀 어느 느낌, 약간 쌀쌀한 기운이 있다, 그 정도에서는 아마 제일 좋은 제품이 아닐까. 또 브랜드도 아디다스이고, 또 우리나라에서 잘 나오진 않은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실용성도 갖추어져 있고 기능성도 갖추어져 있고 가성비도 높고 이렇다고 보입니다. 그래서 피스텔, 아디다스 피스텔 제품 꼭 한번 사서 입어보시라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.